저희 제가요. 아버지, 엄마 가족 사진을 찍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.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. 그러면 여기서 똑같은 의미예요. 가족 사진이었는데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땐 여러분 애인하고요. 헤어졌어요. 제가 저희 부부가 이혼을 했어요. 그럼 그 사진은요라고 또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거는 그냥 네. 그러면 혹시 요새는 핸드폰으로 찍어서 핸드폰 안에 사진첩에 사진을 많이 보관하는데 네. 그런 사진도 어떻게 다 지워버려야 될까요? 그건... <목소리> 안녕하십니까 용인 진자 마마입니다. 네 마마님 안녕하세요. 네. 네 마마님 혹시 가족 사진을 찍었는데요. 네. 부모님 중한 분이 돌아가셨다면. 그 가족 사진을 계속 걸어 놓는 게 맞을까요? 상담을 하다 보면은 어머니들이든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물어봐요. 저희, 제가요, 아버지, 엄마, 가족 사진을 찍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?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? 그 사진은 거실 한복판에 이렇게 걸려 있었어요. 그죠, 여러분? 음, 그런 집이 거의 다죠. 그럴 때, 과연 이 사진을 떼어야 됩니까? 계속 걸어야 됩니까? 이 질문이에요. 그죠? 어, 많이들 질문하시고, 많이들 궁금해하고, 어려운 얘기예요. 과연 내 가족 한 분이 존재를 없애야 되는 거냐? 이 존재를 계속 이렇게 우리 가족입니다라고 많이 알려야 될까요, 여러분? 그러나, 자, 사진도 혼이 들어있어요. 저희가 영정 사진을 어, 중요시 생각하잖아요. 그래서, 영정사진 우리가 돌아가셨을 때 잠깐 옆으로 가서 다시 설명을 해 드릴게요. 저희가 돌아가셨을 때그 영정사진을 화장터까지 갖고 왔다가 들어올 때는 소각을 시키라고 얘기를 해요. 여러분. 그리고 새로운 영정사진을 재산날 쓰시든가 그 사진은 따로 보관하세요.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러죠. 그러면 여기서 똑같은 의미예요. 가족 사진이었는데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땐 여러분 그 사진을 띄워셔야 돼요. 그 가족 사진에도 그분의 혼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, 그런 게 어디 있어요. 미신이에요.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를 띄워서 하얀 종이에 싸셔서 어, 좀 전에 그 영정사지랑 같이 보관함을 따로 두세요. 어, 뭐, 농안에 두기가 조금 꺼렴칙하시다 그러면 이런 서랍장 하나 만들어서 여기는 보관하는 곳. 그래서 생각날 때 꺼내셔도 되고 또 제사나 어, 저희가 필요할 때그 영정사진을 꺼내놓고 제사 지내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. 어떻게 보면 간단한 내용이지만 여러분들한테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. 내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인데 죽었다는 의미로 그 이쁜 가족 사진을 떼어된다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하셔야 됩니다. 그래도 집안 편안해야 되고 우리 돌아가신 분에 또 예의입니다. 그거는 돌아가신 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그 사진을 계속 걸어놓을 수는 없어요, 여러분까 그러니까 어머니들. 자 젊은 우리 친구분들, 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가슴은 아프지만. 이 가족 사진을 떼시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많이 좋은 부분입니다. 아, 그래서, 그런데 또 여기서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 또 있어요. 애인하고요, 헤어졌어요. 제가, 저희 부부가 이혼을 했어요. 그러면 그 사진은요? 라고 또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거는 그냥, 잘라도 돼요. 죽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. 죽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자르셔야 돼요. 자르셔서 뭐 태우셔도 되고. 사진 얘기가 그럼 나와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는데, 네. 그러면 혹시 요새는 핸드폰으로 찍어서 핸드폰 안에 사진첩에 사진을 많이 보관하는데, 네. 그런 사진도 어떻게 다 지워버려야 될까요? 그건 삭제시키세요, 여러분. 그건 삭제시키면 됩니다. 그런데 삭제 못 시키는 사진이에요, 지금. 저는 이쁘게 나왔고요. 옛날에 남자친구는 안 예쁘게 나와서 이, 내 얼굴만 보여주고 싶어. 그게 또 고민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. 사진 얘기가 같이 나와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, 자, 오늘은 중요한 얘기는 영정사진이에요. 가족사진이에요. 가족사진이 거실에 있는데, 나의 부모님, 나의 배우자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라고 그거를 물어보는 질문에. 같이 조금 제가 팁으로 알려드린 거예요, 여러분. 그러니 자 가슴 아픈 얘기지만 저는 그거는 내려야 된다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가족 사진은 소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가족 사진 소각하면 안 되죠. 그래서 잘 하얀 종이에 덮어서 그냥 서랍이나 이런데 보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어, 그게 오늘 여러분들한테 어, 제일 간단한 방법이면서 여러분들 이 고민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 이 영상 보시면서, 아, 그게 낫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분명히 있을 것이고, 그거 말도 안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그러나, 그게 맞다고 주장하는 무속 중에 한 사람입니다, 여러분. 자, 오늘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